사랑하는 우리 영화의 지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반가워요. 지난 한 주 몸도 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너무너무 예쁘고 멋져요.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자, 다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을 해볼까요?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준비!
people. Please stop COVID from getting worse. Please protect my families and 목사님, 조선아님, teachers, friends that keep us healthy. God, I love you forever. Jesus' name we pray. Amen. 예수님, 제발요. 믿음이 안녕? 우리 믿음이 잘 지냈어? 제발 예수님. 미안 미안 믿음아. 우리 믿음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준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 어떤 기도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다음 주에 있는 축구 시합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축구 시합 지면 너무 속상하고 예수님한테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잘할 거야. 이 준전도사님도 우리 믿음이 안 다치고 경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근데 믿음아, 우리 믿음이가 다음 주에 있을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예수님한테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온 해결사가 아니시거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래? 네, 준전도사님.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출발! 두기는 반짝, 두기는 둥긋,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요. 5살 유아무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숙이 높여 이르되 산나 아이제 자승이여 찬송하는다. 주의 이름으로 우승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섬나하더라. 마태복음 22장 말씀. 아멘.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를 위해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인데 그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스가랴 예언자의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가져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끌고 온 어린 나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기 편하시도록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어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우와! 친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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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 병사들을 혼내주실 거야. 제자들 역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거야. 나를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어요. 사랑하는 영화 일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아니면 제자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서 장사를 한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물건을 팔며 장사만 하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죠. 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열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셔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렴. 또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라는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우리들의 삶에 참된 구원자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화 유튜브 친구들, 오늘 함께 우리들의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진짜 왕으로 모실 수 있나요? 네! 이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늘 함께 할게요. 우리 다 함께 호산나 함께 외쳐보며 예배를 마쳐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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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아,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죠? 우리들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랐어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그 많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화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문제 해결사로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참 구원자로 우리를 죄라는 병에서 깨끗게 낫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구원자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아픔에, 눈물에, 죽으심에 함께 발맞추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가정예배의 키트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해 보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주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부활주일날, 4월 4일 부활주일날 가장 기쁘게 또 아름답고 멋지게 만나요. 안녕! 안녕! 예수님, 우리들의 참된 구원자로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진 물질 전부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화 유튜브 친구들, 오늘 두기 쫑긋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네, 한 번 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잘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일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초등부 모두가 함께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준전도사와 유치부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Hello everyone. 오늘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오늘 Palm Sunday예요. 그래서 in the celebration of Palm Sunday, today we will be making a palm tree leaf.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palm tree leaf를 하나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material. 가위, glue, tape, 초록색 종이. 초록색 종이가 없으시면 green marker will do perfectly.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젓가락이 하나 있으시면 돼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걸 하나 벌써 잘랐는데 이거를 그냥 자르시면 돼요. 천천히 자르고, 그리고 이거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이거 천천히 자르고 자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초록색 종이를 길게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리고 조그만 스퀘어로 만들면 돼요. 조그만 스퀘어.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만들고 싶으면 많이 만들어도 되고요. 이걸 다 자르고 이렇게 조그만 종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글루를 막 바르면 돼요. Palm tree leaf에. 그래서 천천히 이거를 막 붙이면 돼요. Square. 또 선생님이 하나 미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죠. 아니면 green paper가 없으면 이거를 색칠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이블, 나무 젓가락을 you just stick the wooden stick onto the back of the palm tree leaf. So final result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The reason why we made a palm tree leaf today is because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거를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니면 in English,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이거를 막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what we need to do is be able to have him in our hearts and accept him as our savior.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is because it celebrates the coming of Jesus and what he did and how important it was. If you guys are finished, please take a picture and 사진을 올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잘했어요. Bye bye!